무슨 이런 맛이 나? 오늘의 먹방은 김치볶음밥 할 건데 박나래 씨가 인생볶음밥이라고 약간 꼽은 것 같아. 이거 카페 알바생이 공개한 레시피인데 다시다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다시다가 그만큼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해먹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한번 만들어서 제가 먹어보고 얘기해드릴게요. 아무 햄이나 있으면 집에 햄을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스팸 빼는 꿀팁. 사람들 이렇게 빼면 된다던데 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 기름만 줄줄 세고 안 나오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꽂은 다음에 이렇게 힘으로 쏭 똥. 젓가락이 설거지거리가 나와서 아쉽다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딱 찍으시고 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묻히고 이렇게 완성. 그리고 김치는 도마에다 썰까 했는데 원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컵 하나 준비하시고 김치를 젓가락도 필요 없어. 가위 가지고 집어서 옮깁니다. 한 공기랑 먹었을 때 안 짤 것 같아. 그 정도 양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아 젓가락이 아니라 가위로 이렇게. 김치는 큰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게 나은 것 같아. 어쨌든 햄이 식감을 내주니까 김치는 좀 많이 썰어놓고. 난 계란 후라이 먼저 까도 되냐? 김치볶음밥을 먼저 하면은 프라이팬 닦아서 계란 후라이 하기 때문에 계란을 먼저 하고 설거지거리 줄입니다. 말고 이게 다시다 아까 숟가락 한 스푼. 그리고 설탕 이게 너무 넓지 않게 딱 그냥 평평하게 한 스푼. 아뜨 아뜨. 물엿. 원래 물엿인데 물엿이랑 올리고당이랑 비슷한 거겠지. 뭐 반큰술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많이 넣어버리니까 반큰술만 넣어주고 고춧가루 매운 거랑 조금만 넣을게요.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치? 무슨 이런 맛이 나? 야, 너무 맛있는데? 야, 엄청 맛있어. 우와, 지금 바로 해먹어봐봐. 진짜, 진짜 바로 해먹어봐봐. 나 기대를 하고 먹었거든? 야, 얼마나 맛있다길래 이러는 거야. 기대를 먹었는데 기대를 한 것보다 더 맛있어. 기대 이상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물엿이 신의 한 순간가? 한 가지 음식만 먹으라고 하면 이거 먹을 만큼 진짜 맛있는데? 오, 나 김치볶음밥 먹은 것 중에서도 역대급이다. 아, 이제 유튜브 리뷰 잘못하면 욕먹는 거 알지? 근데 진짜 맛있다. 엄마 김치가 다 일 다 한 거라고 하는데, 그니까 이게 내가 김치볶음밥 자주 해먹었잖아. 자주 해먹을 때도 항상 맛있다 그랬거든? 훨씬 맛있어. 딱 입에 넣자마자 그 약간 물엿이랑 그 김치 감칠맛이 오죠?
몸에 안 좋다고 해도 해먹을 맛이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잖아. 맛있어. 이렇게 오늘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해먹고 댓글 달아주세요.